안녕하세요. 양시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연잎과 뒤에 있는 연잎을 구분해서 그려줍니다. 이때 먹색의 자연스러움을 주목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어린 잎도 그리고 꽃을 그립니다. 만개한 연꽃입니다. 피지 않은 꽃봉오리도 그리고 이제 연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연잎의 안쪽을 그리고 안쪽은 녹목으로 그립니다. 연의 줄기를 그리고 이때 연 줄기에 난 가시와 같은 돌기를 그려줍니다. 이때도 서로 크기나 간격을 다르게 변화를 주고 간략화시킵니다. 수술과 꽃가루를 그리고 이제 칼라를 더해서 홍련을 만들어 줍니다. 뒤에 있는 연꽃잎은 약간 연하게 하여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화면에 빈 공간, 즉 여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포착합니다. 인맥을 그립니다. 어린잎의 인맥은 좌우 대칭이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구성합니다. 이런 연잎은 이치에 맞도록 인맥을 그려줍니다.
이 지은 화면은 원성이죠. 화제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